제가 고3 담임만 약 한 28년을 했고요. 고3 진학부장만 한 22년을 했는데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도 잘 아는데 부모님 힘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고민해야 되죠? 아이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잘 아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제목 자체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왜 했느냐 하면 입학사정관제라는 명칭이 정부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 그걸 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대학원 평가할 때 분명히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조미정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자기소개서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인원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많으면 공식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오늘 뭐 한 시간이 아니라 두 시간도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재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재상이 변한데도 불구하고 이 인재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이야기가 됐냐면 2005년부터 이야기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재상이 변화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그 인재상에 맞추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한자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절차 탕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과 지식이 결부되지 않고서는 절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더더구나 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설사 자기 어떤 직업을 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직업상에서 인성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오래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절차탕마라고 하는 한자서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어느 세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엘리트 세대의 대학에 들어갔었는데 여기 있는 대로 보게 되면 엘리트 세대는 그때가 약 한 수험생으로 따지면 120만 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한 10 내지 15% 대학을 들어갔다. 즉 전문대학이나 사회 대학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는 뭐만 있으면 돼요?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몇 군데라도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 배지를 달고 다니고 전공 서적을 술집에 맡겨놔서 술 마셔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요즘 아마 전공 서적과 술집에 가서 술 마시겠다 하면 뺨 맞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대학생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다가 1980대 들어와가지고는 그 최고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수험생의 절반 정도가 대학에 선발돼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대중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대중화 단계를 지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수험생들 가운데서 83.5% 정도의 학생들이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교 졸업장 가지고는 취업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름대로 특출한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인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뜻이죠. 거기에다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편화 단계를 거치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니까 고루고루 대학생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층적 차별을 좀 없애자라고 하다 보니까 교육 달성 수준의 균등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배자 전형. 지금 같은 경우는 사배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고른 기회 전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래서부터 그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인원수를 늘리자라고 하는 이야기고 지역균형,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원구나 우리 대학에 있는 근처에 있는
구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별 재능으로 몇 사람 뽑는다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 정체성, 왜 넘어가지? 이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과연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없다.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진로를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종합전형이에요. 그런 종합전형인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나는 진로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고 부모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38%입니다. 전혀 진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27%입니다. 합하면 65% 되죠. 이 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학교 다니면 다니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내 생활은 내 삶은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죠. 핸드폰 가지고 노는 놈은 끝까지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는 거고, 그죠?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는 아이들은 일찍 안 일어나고, 그래서 3년 동안 보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늦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깨우치겠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60이 지나도록 철들지 않는 사람들이 남자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 철들지 모른다는 얘기죠. 철이 안 들면 이름에다 철자를 하면 되겠죠. 종철, 뭐 이렇게. 예. 어쨌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고의 힘을 이야기하는데요. 고민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이죠. 너무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뭘 하나 한다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 전부 다 부모님이 해결해주는 그런 어렸을 때의 습관이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주고 뭐 부족하면 사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와서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죠. 봄이다 아침에 애들 깨우게 되면 속이 수끔등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굴 위해서 하는데 지를 위해서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입이 대추발로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기분 굉장히 나쁘죠. 기분 굉장히 나쁠 겁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자기 스스로 일어나게 만들어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고3 단위만 쭉 해오니까 처음에 애들이 왔을 때 저를 잘 모릅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침에 깨우는 게 제일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각 몇 번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아 있습니까? 세 번 하게 되면 결석 한 번으로 치니까 결석 한 번이 결석 세 번 정도에 점수 1점 깎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관계 없습니다. 저는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지각을 하든 말든 깨우지 마라. 근데 실제로 안 깨우면 애들이 아 이거 고등학생들이 있어서 좀 이야기하는 좀 그렇다. 그런데 안 깨우면 애들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욕을 하고 지랄지랄 하죠. 두 번째는 집에 와가지고 내일 꼭 깨워 뭐 이렇게 반 협박 공갈조로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안 깨우면 그 다음부터는 애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략과 전술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하느냐는 얘기죠. 부모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런 강의 한번 들었다 해서 뿌듯한 느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우리 아이를 갖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좀 여태까지 설명하신 분도 약간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모여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미래사 핵심 역량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고 있는 교육 정책을 대표하고 있는 데가 교육개발원입니다. 교육개발원 11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4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뜻이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어 능력이죠. 외국어 능력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 개인의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내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1학년이든 3학년이든 간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231인가 남아있을 거예요. 수능 때까지.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서 내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내 나름대로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관리 능력이고, 고3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이 아니에요. 활동이 아니라 뭐예요? 성적 올리는 거죠. 내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율적 개인 의식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직접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내가 무엇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무엇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식입니다. 날리지죠. 그 지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지식이나 호기심 없이는 뭐든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전 제시 능력이죠. 비전 제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판단 능력도 되지만 문제 해결 능력도 될 수 있는데, 저건 자기소개서 같은 데나 혹은 생활기록부 같은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거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앞으로의 삶을 내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고 계획해 나가는 것이 부족하다.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잡힌 애들은 절대 저 부분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은 저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볼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특히 1, 2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저거 지금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전정신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학습법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엊그제 3월 12일 날 1, 2, 3회 몽땅 다 시험을 봤을 거예요. 모의고사.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죠.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보고 난 뒤에 틀리면 해설 보고 그렇다고 다 넘어갑니다. 해설 보고 그거 이해 못할 정도 같으면 공부 안 해야죠. 해설을 보게 되면 다 이해가 돼요. 과학이나 사회 부분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서 해설 부분 한 1, 2분 보다가 넘어가는 거죠. 다 아는 거로. 그래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설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틀렸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저 위에 잘 들리시죠? 네. 틀렸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틀려서 답이 틀렸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내 생각이 왜 틀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설과 내 생각 두 개를 비교해보면 내가 왜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퓨전 문제, 수학에서는 퓨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3개 영역, 3개 챕터가 합해서 하나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순서만 바뀌어도 답이 틀립니다. 그럼 나는 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돼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뭐냐, 올바른 학습법이다라고 보고, 저는 그것을 고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적용을 많이 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표점 자체가 100점 이상 오르는 학생들이 반에서 몇 명씩 나옵니다. 100점이 오른다? 그거는 귀신의 고칼로리지죠. 근데 우리 아이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켜서 자기가 받아주고 올 수 있다면, 받아올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느냐? 안 한다는 얘기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면 과외나 시키고 학원에 보내고 하면 점수가 오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오릅니까? 안 오릅니다. 잘 안 오르죠. 아이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애들한테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이들이 따른다는 이야기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 방법이 뭐냐? 애들한테 자꾸 자신감을 줘야 되겠죠. 성적이 나쁘든 어쨌든 간에 껴안고 스킨십 많이 해주고 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해주게 되면 그 믿음만큼 애들은 따라온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죠? 대답이 없네요. 아니면 말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4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 거, 이 4개의 축을
왜 제가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대학에서는 평가 요소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평가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 서류 평가 요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면접 평가 요소 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얼만큼 이해가 도전정신이 있는가, 이해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게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니까요.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평가 요소 A, B, C, D, E 뭐 이렇게 해가지고 A를 주고 B를 주고 C를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의 개념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맞춰서 대학은 많게는 6개, 적게는 4개 정도 해서 평가 요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하나씩 평가를 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대학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들어도 잘 계신 것 아닙니까? 예, 평가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의 평가 요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인데 이거 이야기하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다면 미래의 인재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실패에 대한 공부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답에 대한 신봉도가 엄청나게 낮다. 정답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나름대로의 기억을 내가 찾아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부모님께서 지금 저 이야기 듣는 것은 뇌에 있는 단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이 될 거예요. 이걸 몇 번 듣게 되면 장기 기억 저장소로 옮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단기 기억 저장소에서 장기 기억 저장소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내가 필요할 때 빼내고 필요 없으면 또 넣어놓고 해서 마음대로 내가 어떤 것이든지 요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부모님 계시고 그냥 그대로 새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넌 올해를 끝나. 절대 재수 안 돼. 재수는 절대 안 시킬 테니까 알아서 해. 그게 이제 배수전을 쳐놓고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수가 아니고 그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날 그날 최선을 다할 수도 만들어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하는 조백 교수께서 울산대학에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두세 번 강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호기심, 모험심, 긍정적 사고 세 가지만 있으면 이 세상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뭐냐면 이 낮은 성공률에 도전할 수 있는 모험심을 하니까 내 성적이 이렇다 하더라도 1%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연고대 지원한다? 이건 도전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서울대학을 하는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서류 평가를 할 때 이 학생의 도전정신이 어떤가, 모험심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그 모험심은 그런 모험심이 아니고요. 내가 공대를 간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학과 물리지 않습니까? 근데 물리를 잘하는, 물리반에 들어가게 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들어가요. 근데 나는 등급이 한 3, 4등급밖에 안 되는데 1, 2등급의 학생들이 대부분 다 차지할 것 같으면 나는 이 반에서 이 물리 하나가 5, 6등급, 6, 7등급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난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이게 해에 대해서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5, 6등급 나왔어요. 그런 아이들을 서울대학에서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을 선발했을 때 우리 대학에서 얼마만큼 이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도전신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는 우리 대학에 왔을 때 충분히 다른 애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 학생 뽑는 거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성적이 뭐 1등급이다 그래서 뽑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1등급이라 할지라도 이 학생은 만약에 조건 자체가 이렇게 되면 4, 5등으로 떨어질 학생이 된다라고 하면 안 뽑는 거죠. 그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2015학년도는 수시는 학생과 논술 위주 또는 뭐 예체능이다라고 하면 실기 위주 이렇게 되겠죠. 아까 전에
조미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시는 수학 수능 위주로 간소화되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 간소화죠. 그죠? 그 간소화라고 하는 것은 전형수의 간소화가 아니라 전형 방법의 간소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형수의 간소화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상으로도 간소화가 많이 됐다. 방법상으로, 전형 방법상으로 간소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형도하고 대학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모집위는 저번보다는 한 7,800명, 8,000명 정도가 감소됐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시가 대세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시 모집 인원이 많은 많을수록 그 대학의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윗부분은 탁자들이 붙어 있다가 내려가면서 점점점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폭이 넓어지니까 인원수가 많게 되면 넓어진 폭에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시 모집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인원 자체는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것은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되느냐, 논술 자체에 뭘 줄이기 위함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함이다. 논술의 사교육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논술을 보는 대학이 29개 대학밖에 안 되니까. 근데 왜 논술을 하느냐, 단기간 내에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것이 논술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달 만에, 그죠? 한두 달 만에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술은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감소시켜라. 그 다음에 최장력 기준을 완화시키라. 그 다음에 교과서 내에서 출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신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논술을 많이 가고자 한다? 생각해 볼 문제예요. 논술의 합불 자료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뭐 다른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수시 원서 시기를 수시 1차와 수시 2차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했습니다. 지금은 1차, 2차 없습니다. 그죠? 수시 1차죠. 2차는 대부분 다 보면 학생부 100% 전형이나 아니면 논술 전형이 수시 2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대로 정시 모집에 동일학과 부달 모집을 폐지시킨다. 200명 이상 될 때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가군과 나군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래 분리해서 할 수 있지만 200명 이하가 된다고 했을 때는 통으로 가군 가군 나군이면 나군해라. 사실 재수를 시키는 학부모님 계세요? 죄송하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과에서는 한 명 뽑는 과도 있었거든요. 뭐 10명 미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대학도 없고.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거 잘못하다가는 교육비에서 하고 있는 지원금 자체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는 한과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늘어나는 것을 대학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학생들은 작년에 비해서는 대박 터진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사회 대학은 논술 위주의 전형의 인원이 많습니다.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많다. 그런 이야기죠.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의 숫자가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4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의 숫자가 모두 15개 대학이거든요. 모집 정원이 약 한 7만여 명 됩니다. 근데 서울시내는 고3 학생들의 숫자가 9만 명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내 학생들은 몽땅 다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에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2만 명은 보따리 싸들고 하숙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서울시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지방에서 대거 올라오니까요. 이게 문제는 거죠. 내가 서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들어간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왜 못 들어가느냐? 그건 마인드죠. 고민한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2015와 2014년하고 이야기했던 대로 약 한 8,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수시에서는. 64.2%인데 여기서 작년에 비해서 2% 정도 줄었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 정시로 갔습니다. 정시로 가서 정시가 2% 정도 늘어났는데 정시가 2% 정도 더 늘어났다 보니까 아 나는 정시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2% 같으면 만 명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간다. 수시가 훨씬 더 모집 인원이 많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결국 내가 합격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다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지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정시의 각 대학별로 보게 되면 저기는 분명히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가 더 늘었죠. 연대 고대 마찬가지로 수시가 늘었죠. 숭실대 늘었습니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줄어들었느냐?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논술 전형에 해당되고 있는 인원만큼, 줄인 인원만큼이 정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학교 내에서의 생활, 또는 이 교육 과정 자체를 충실하게 하는 학생들일 경우는 얼마든지 종합 전형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팁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대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5.6%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전국적인 것을 서울 시내로 국한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으로 보게 되면 자 스카이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36.3% 어마어마하게 높죠. 전체 모집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11개 상위권 11개 29.9% 전체는 15.6%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정시만 준비하겠다. 정시만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있는 애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진영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종합전형의 특징인데요.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학생부 위주 전형일 경우 외부 실적은 절대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간혹 어떤 학교들이 적어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줄 수가 없는 건데 원래 작년서부터 외부 실적은 적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선생님 수상 실적은 어때요? 자꾸 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상 학교는 상이 최고죠. 외부상이 외부상은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상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업과 관련된 상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보게 되면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 보고서가 들어가 있지 않죠? 활동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활동 보고서는 가능하다면 제출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들이 활동보고서를 제출 안 하게끔 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학교는 왜 활동보고서가 필요한지를 서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3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로 활동보고서를 본다라고 해서 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활동보고서 자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동보고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리고 생활기록부 상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느슨하거나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활동보고서입니다.
그럼 그걸 보게 되면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학에서 활동 보고서를 보니까 활동 보고서에서 뽑을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권 대학에서 활동 보고서 보게 되면 선발할 수 있는 학생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누굴 떨어뜨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그 생활기록부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 또 활동보고서 이런 것을 잘 보게 되면 이 학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까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활동보고서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것에 의해서 합불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고민 가운데서 그러면 누굴 뽑을 것이냐 이거는 자문자답을 해도 알 수가 있죠. 누굴 뽑을 아주 그냥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을 뽑을 거냐 아니면 활동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더 공부에 심취한 학생을 뽑을 거냐. 당연히 우수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 많이 심취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학생부 위조전형에서 학생부로만 즉 내신 성적으로만 1단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2단계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1단계에 50% 아니면 70% 뒤에 면접 30%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1단계 면접을 그 성적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가 각 대학에 발표한 2015학년도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전형 요강을 갖다 쭉 해놨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희대학 같은 경우를 보면 경희대학은 900명 전체를 면접을 통해서 뽑습니다. 즉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까지 완전한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경희대학이 왜 늘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마인드가 좋은 학생을 뽑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저 학력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경희대학교의 합격자, 불합격자에 대한 서류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수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 우수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얼만큼 내가 내 전공과 결부시켜서 활동을 하되 그 활동 자체가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뭘 보느냐 하면 진정성을 보거든요. 정말 이 학생이 이과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 진정성을 본다는 뜻이죠. 입학사정관제가 해마다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탈바꿈을 많이 하죠. 처음에는 다다익선이었잖아요. 아무튼 비과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률이 괜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질적인 면을 바꾸자.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이제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질적인 면도 면이지만 얼만큼 이 학생이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자기소개서 쓴다든지 할 때 충분히 녹아나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올해 교육부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 가운데에서 뭘 쓰게 되어 있느냐. 독서 이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3학년에 기록하게 만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놓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라 할지라도 수업 시간에 독서에 대한 토론을 했다든지 어떤 책을 읽었다든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책을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책을 읽었는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여태까지 행동했던 것이 이렇게 변했는가? 이것까지도 서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읽은 걸로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읽은 걸로서 끝난다라고 하면서 그 학생의 마인드를 알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대동소이해져 버리죠. 예를 들어서 심청제나 취랑제를 다 알고 있죠, 내용. 여기 계시는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책 한 건 완독한 적이 있습니까? 완독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나는 고3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제를 완독했어. 이유는 뭐야? 그랬더니 내가 들었던 것하고는 읽은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차이를 내가 느끼고 이것을 내 마인드로 삼고자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일본에서 유명한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근데 그 책을 읽고 실제로 서울대 교수들이 감동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있는 책도 읽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보통 고등학교에서 보게 되면 서울대학에서 독서 100선, 200선 이런 책들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들, 내가 꼭 읽어봐야 될 책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고려대학 같은 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고려대학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죠.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고려대학교의 최장기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려대학 지원할 정도 같으면 다 저거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결국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 요구다라고 하는 뜻이죠. 서류 100%. 그 서류 속에서 이 학생이 우리 고대에 올 수 있는 학생인가, 우리 고대에 와서 얼만큼 자기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학생인가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 활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과 활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서류 100%라고 하는 것은 성적 자체를 전산으로 돌려서 등위를 결정하지 않는다. 성적이 등급으로 쭉 해가지고 나열시켜놓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적도 뭘 한다는 얘기죠? 정성평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정성평가는 내가 활동한 비교과 활동하는 자동봉진이라고 한다면 그 비교과 활동한 것과 성적을 같이 보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적만 따로 떼놓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활동사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서류 100%인데 서류에서 활동보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활동보고서에 어떤 것이 가장 약발이 잘 받을까요? 내가 자기주도학습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내가 등급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활동도 물론 적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다섯 가지 적으라 한다면 그런 것을 맨 먼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딱 부각시켜 놓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것,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주고 한다든지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학습 활동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앞에서 조민정 박사가 자기소개서가 바뀐 것을 쭉 보여드렸죠. 그때 제가 와서 보니까 그거 사진 찍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상에서 두 가지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쭉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대략은 알 수 있어요. 아, 이 대학이 어떻게 선발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부 위주, 내신 위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100%, 1단계에서 내신 100% 딱 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부 서류 100%예요. 전부 서류 100%입니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서류 100%라고 한다면 내신 성적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풀, 지원자 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내신의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신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전형은 없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내신 100%로, 서류 100%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신 성적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성균관 대학을 보면 성균 인재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최장력이 있었지만 올해도 최장력이 있는데 작년에 왜 최장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등급 하나만 맞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저것이 A/B 예요 A에 1등을 맞든 B에 1등을 맞든 1등을 하면 된다.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그죠? 굉장히 교태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또 성대라면 또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균 인재 서류 100%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대에 전화를 했더니 저기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소개 추천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기서도 뭘 보느냐 하면 이 학생의 학업 마인드를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2,3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2,300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는 짜증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워낙 많이 있어서. 읽어보면 하나도 좀 되는 것이 없어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그거 누가 봅니까? 사정관들, 사람이 보는 거거든요. 기계가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읽어봤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20분 동안 읽어봤는데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짜증나지 않나요?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개요시로 간단간단하게 뭔가 마인드를 탁 추출할 수 있도록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 글자 수가 지금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2,500자, 500, 5,000자 이상 뭐 이렇게 2,500자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어서 글자 수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학교가 좋은 학교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그래서 그 학생의 능력을 제대로 적어주는, 기록해주는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또 아빠, 엄마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부부끼리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 잘 돼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라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냐? 소통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내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내 특기가 뭐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해 줬을 때 선생님이 그게 맞춰서 잘 적을 수 있고 선생님들이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정말 종합전형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내가 거기 끼게 되면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아니면 내 특성을 잘 살려서 몇 자로 적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사정대로 봤을 때 아 요거다 탁 체크를 하죠. 사정은 어떻게 하느냐? 밤을 새면서 봅니다. 밤을 새면서 보는데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서울에 있는 애들이나 제주도에 있는 애들이나 써놓은 거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아, 그렇군 그렇군 넘어가다가 갑자기 눈에 팍 띄는 애들이 생겨요. 저도 평가를 하거든요. 눈에 띄는 애 생기는데 그건 딱 두 가지. 하나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 하나는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너무너무 못하는 애들은 그냥 아예 제껴버리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눈이 커집니다. 아, 얘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도망가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고 그게 화려하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활동을 하고 전공 적합도 같은 것이 딱 눈에 띄는 애들이 있을 때, 그건 이게 합격할 수 있는 사례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내신 성적보다는 그것부터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 내신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 아, 이 정도 되게 되면 합격해도 괜찮아. 이게 5등급.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6등급짜리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이 자동봉제대 자율활동을 한다. 그래 어디 갔다? 똑같이 특별활동 분석한테 주는 대로 그대로 씁니다. 그거는 하나도 그 아이의 마인드를 제고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나와 가깝다라고 하면 아 이놈은 이런 활동을 할 때 이런 것을 할 때 아, 잘하더라. 박물관 견학을 갔어. 근데 가서 보니까 아, 질문도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 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는 다른 애와는 달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자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눈에 띄는 거거든요.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약 한 1,600개 고등학교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고등학교 대본도 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중대 같은 경우는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일반형과 심화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심화형이라고 하는 것은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데 위주로 과학고 이런 데 위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아무리 집어넣게 되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나마 이쪽은 중대는 그래도 양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대학은요 전형 요가를 딱 보게 되면 특기자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반 전형인 것처럼 해놓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학 교사들이 힘들어요. 고대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 딱 해서 딱 해놓잖아요. 근데 나중에 서류 같은 것을 이렇게 뒤져보게 되면 지원 자격 같은 걸 뒤져보게 되면 아 이건 특기자 전형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진학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중대를 제가 굳이 이렇게 해놨던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가운데서 일반형과 심화형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 가기도 원하잖아요. 그죠? 아, 그게 아닌가요?
겁나 죽겠어. 한대는 아까 전에도 대박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투전입니다.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짐작도 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속에서 하나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생활기구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만 한다. 왜 그러냐? 이유는 뭐냐? 절대로 외부 활동은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 활동이 기록할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단체 활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학이 찾아가서 그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바로 생활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인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런 말들을 한 7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게 되면 난 안 해. 그 애는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보다 훨씬 더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 R&E 리서치 앤드 에듀케이션이라 해서 실험 관찰 프로젝트를 합니다. 우리 학교 돈을 엄청 내게 돼가지고요. 학생들 약 한 40명 정도, 51명인가? 그렇게 해나가는데 그게 10주간이에요, 10주간. 8주, 6주 내지 8주 정도는 일반형으로 하고 그 다음 2주 내지 4주는 심화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한 학생들이 이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하고 하거든요. 10주 굉장히 길게 하잖아요. 지금 10초 하는 대학 없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래? 우리 학교 안 해도 괜찮아. 고등학교 학생들로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 해봐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원을 바꿔서 지금 제가 어제 인원을 바꾼데 팀 러닝 그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팀끼리 하는 거니까 팀끼리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하게 되면 일제는 고등학교에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안 오겠죠. 아니면 자기만 수레죠. 근데 그것을 어디에 기록할 수 있느냐? 자기 속에서 충분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속에서 충분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활이 다 있는데 자기 속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대학에서 너 한번 와볼래? 잠깐 와볼래? 아니면 학교 찾아가 정말 이거 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지 무조건 기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장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딱 저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박 터질 거예요. 그런데 과연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엄청나게 안 좋은 애들을 뽑을까요? 속으로는 그래도 뽑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대 정도 되면 DB화 다 돼 있고 어떤 애들이 좋다는 거 생활기록상 이렇게 적었을 때 이 애들 어떻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고등학교에서 이제 생활기록 적을 때 보통인 아이들이죠. 여기는 아마 보통인 아이들은 아닐 텐데 보통인 아이들을 적을 때는 온순 착실하고 뭐 이렇게 적습니다. 그거는 별 볼 없다. 이런 이야기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랑하고 반 분위기를 주다면서만 하는 애들은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구나. 나쁘게 적을 수 없잖아요. 그건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왜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진관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이거 괜히 좋지 않나요? 야 이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듣는 애들은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장점인데 이런 것을 해나가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 애는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한번 이렇게 유심히 한번 뜯어보게 되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지금 2학년까지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나 또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기록부 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애는 다른 분야를 지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생활기록부를 찬찬히 뜯어보면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리학과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애는 경영학과 가려고 해요.
이게 달라지게 되면 대학에서는 100%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만 그게 거의 일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가를 하면서 아, 얘는 요전에 갔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눈물을 뭔가 떨어뜨릴 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전에 종료를 많이 해놓은 것은 대학의 편의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몽땅 다 넣어놓고 대학에 알아서 분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시대도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장기 비전으로 넣어놨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몽땅 다 그냥 아예 넣어버리면 대학에서 아 너는 이런 전형, 너 이 전형, 너는 이 전형에 이렇게 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 선생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학교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선생님도 신이 나지 않을까요? 아이, 뭐 난 이 학교 가서 이거 뭐해? 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애는 망하는 거예요. 학교 제대로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 좋아. 밥 먹을 때도 아, 이 정도면 3천원 내놓고 이 정도 반장 같은 거 얼마나 좋아? 라고 퍼먹을 수 있는 학생이 이거죠. 근데 아이 반찬 이거 우리 학교 그러면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아이는 매일 불평분만이죠. 머릿속이 개운하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보면 내신 성적이 나쁠 때 학생들은 보통 좋은 대학 가야 되겠고 보통 보면은 이름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논술을 하잖아요. 그죠? 논술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논술에서 합격률이 두 개 다 합해봤자 5.74%밖에 되진 않습니다. 즉 100대 1이에요. 100대 1. 그런데 저 논술도 한 번 넣습니까? 대여섯 군데 막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넣을 때마다 10만 원 같으면 다섯 군데면 5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신 성적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논술을 했을 때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옛날에는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고대에서 내신 20, 그 다음에 논술 80이었어요. 연대 같은 경우는 내신 30, 그 다음에 논술 70이었거든요. 두 개 차이 10%밖에 되질 않지만 합불 자료를 이제 받아서 보게 되면 연대에 합격하는 것은 3등급 정도가 뚝뚝뚝 좀 보여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고대 같은 경우는 4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내신의 차이 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내신의 점수는 고대는 1점, 4등급까지 1점 차고 연대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 0.8점 차예요. 근데 왜 그럴까? 논술을 각 대학에서 설명해야 할 때 분포도까지 제시를 하거든요. 거의 평균쯤에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 내신 성적의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기준 자체가 논술 자체를 이것만 딱 가지고 분명히 좋은 애를 선발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최장년 기준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잖아요. 몇 개 대학, 두세 개 대학을 제외하고 전부 최장년을 다 가지고 있다. 그건 뭐냐면 보험성이거든요. 우리가 혹시나 논술에서 잘못했을 경우 최장년 기준으로서 하면 돼. 그래서 최장년을 다 끊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술 같은 걸 가지고 굳이 승부를 걸겠다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를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학생부 전형 제일 높죠. 학생부에서 1등급 정도 된다면 거의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전형에서는 평균이 합격률이 31%가 넘습니다. 30%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 학교에 몇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반에 1등급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열 클래스다 했을 때 한 반에 1등급이 몇 명 정도 될까요? 300명, 340, 12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300명 같으면 12명이에요. 그렇죠? 1등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학생부 전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학생부 전형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거는 대다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부 전형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전국에 2300개 고등학교 가도 1등급 몇 명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입사제 전형. 작년까지는 입사제 전형이 지금은 종합전형인데 거기서 본다고 하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률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이죠. 뭐만 조금만 잘하면, 내 마인드만 잘하고 학교생활 관리만 잘하면 된다.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입사제에서 어떻게 선발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입사제는 머리가 아파. 뭐 어떤 놈 되고 어떤 놈 안 되고 뭐 이거 막 이렇게 되니까 아 난 자신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딱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딱 되어 있는데 단지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전년도와 금년도에 달라진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지원하는 풀이 달라지죠. 지원하는 풀이 다르게 약간 변화될지 모르지만 똑같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입사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선생님들께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TBS 그 TBS에서 했던 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팔려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책은 제가 원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못 받습니다. 모든 집필진들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걸 써서 책이 팔리게 되면 그 책의 값을 그게 나오는 수익금을 전부 그 장학금으로 다 줍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TBS에서 이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린애들 많아요. 그죠? 그 어린애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자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소위 이야기하면 자기 그 자원봉사식이죠. 재능 기부죠. 재능 기부해서 이걸 가지고 좀 하자.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저기는 전부 실사례를 가지고 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사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나느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올해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가 서류평가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저 책 한 건 제가 저도 집필진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퀴즈는 잘 알죠?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보니까 정말 그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뷰티에서 티를 빼면 뭐가 될까라고 한다면 답은 뭐죠? 그렇죠. 티 없는 아름다움이죠. 네, 티 없는 아름다움인데 그건 다 알 거라고 보고요. 하나 또 서울국제고등학교 학생이 툭 던진 게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반성문. 그거 맞히시는 분 계시면 제가 책 이거 드리겠습니다. 아 모르십니까? 이거는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 반성문을 영어로 뭐 진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까 티 없는 남자 마찬가지 아니에요? 반성문 뭘까요? 반성문은 뭘 쓰는 거죠? 글로 쓰는 거죠? 그래도 잘 모를까요? 예. 글로 벌을 받는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재미없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4학년도 합불 결과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쭉 전형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입사제만 나와 있죠. 그 입사제 가운데에서 합격자들의 등급, 내신 등급들, 수능 등급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쭉 나와 있는데 저도 좀 찍어 주시고 이왕 하실 김에. 자, 그런데 사실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 요 부분이에요. 2등급부터 3등급 사이가 가장 많죠. 그죠? 그런데 저 등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등급들도 꽤 많이 합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처음 본 자료 아니에요? 이거는 사설경 같은 데서 할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한 10만 480명 정도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네, 여기 보게 되면 인문과 자연으로 쭉 나눠져서 5등급, 6등급 다 있잖아요.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잘 1등급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눈에 가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2015와 2014년하고 이야기했던 대로 약 한 8,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수시에서는. 64.2%인데 여기서 작년에 비해서 2% 정도 줄었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냐면 정시로 갔습니다. 정시로 가서 정시가 2% 정도 늘어났는데 정시가 2% 정도 더 늘어났다 보니까 아 나는 정시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2% 같으면 만 명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간다? 수시가 올시도 모집 인원이 많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결국 내가 합격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를 다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지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정시의 각 대학별로 보게 되면 저기는 분명히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가 더 늘었죠. 연대 고대에 마찬가지로 수시가 늘었죠. 숭실대 늘었습니다.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줄어들었느냐?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논술 전형에 해당되고 있는 인원만큼 줄인 인원만큼이 정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학교 내에서의 생활 또는 그 이 교육과정 자체를 충실하게 하는 학생들일 경우는 얼마든지 종합전형에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팁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대로 학생부 위주전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소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15.6%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전국적인 것을 서울 시내로 국한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위권 대학. 상위권 대학으로 보게 되면 자, 스카이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36.3% 어마어마하게 높죠. 전체 모집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11개, 상위권 11개 29.9%, 전체는 15.6%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정시만 준비하겠다. 정시만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 학생이 견딜 수 있겠느냐? 견딜 수 있는 애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진영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자, 종합전형의 특징인데요.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학생부 위주 전형일 경우 외부 실적은 절대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간혹 어떤 학교들이 적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줄 수가 없는 건데 원래 작년서부터 외부 실적은 적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면 선생님 수상 실적은 어때요? 자꾸 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상, 학교는 상이 최고죠. 외부상이 외부상은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상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업과 관련된 상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보게 되면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동 보고서가 들어가 있지 않죠? 활동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활동 보고서는 가능하다면 제출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교들이 활동보고서를 제출 안 하게끔 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학교는 왜 활동보고서가 필요한지를 서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3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로 활동보고서를 본다라고 해서 왜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활동보고서 자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동보고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리고 생활기록부 상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느슨하거나 간략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활동보고서입니다. 그럼 그걸 보게 되면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학에서 활동보고서를 보니까 활동보고서에서 뽑을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위권 대학에서 활동보고서 보게 되면 선발할 수 있는 학생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누굴 떨어뜨릴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그 생활기록부 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과 자기소개서하고 추천서 또 활동보고서 이런 것을 잘 보게 되면 이 학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까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활동보고서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것에 의해서 합불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고민 가운데서 그러면 누굴 뽑을 것이냐, 이거는 자문자답을 해도 알 수가 있죠. 누굴 뽑을 것이냐, 아주 그냥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을 뽑을 거냐, 아니면 활동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더 공부에 심취한 학생을 뽑을 거냐. 당연히 우수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 많이 심취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학생부 위조전형에서 학생부로만, 즉 내신 성적으로만 1단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2단계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1단계에 50% 아니면 70%, 뒤에 면접 30%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1단계 면접을 그 성적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가 각 대학에 발표한 2015학년도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전형 요강을 갖다 쭉 해놨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희대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경희대학은 900명 전체를 면접을 통해서 뽑습니다. 즉 레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까지 완전한 입학 사정관제 전형이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경희대학이 왜 늘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마인드가 좋은 학생을 뽑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최저 학력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경희대학교의 합격자, 불합격자에 대한 서류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수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 우수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얼만큼 내가 내 전공과 결부시켜서 활동을 하되 그 활동 자체가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뭘 보느냐 하면 진정성을 보거든요. 정말 이 학생이 이과에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 진정성을 본다는 뜻이죠. 입학사정관제가 해마다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탈바꿈을 많이 하죠. 처음에는 다다익선이었잖아요. 아무튼 비입과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질적인 면을 바꾸자,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이제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질적인 면도 면이지만 얼만큼 이 학생이 진정성을 가지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 자기소개서 쓴다든지 할 때 충분히 녹아나게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올해 교육부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3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 가운데에서 뭘 쓰게 돼 있느냐, 독서 이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3학년에 기록하게 만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놓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라 할지라도 수업 시간에 독서에 대한 토론을 했다든지 어떤 책을 읽었다든지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책을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책을 읽었는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어떤 것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여태까지 행동했던 것이 이렇게 변했는가? 이것까지도 서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책 속에 이런 내용들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 읽은 글로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읽은 글로서 끝난다라고 하면서 그 학생의 마인드를 알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대동소이해져 버리죠. 예를 들어서 심청제나 준항제를 다 알고 있죠, 내용. 여기 계시는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책 한 건 완독한 적이 있습니까? 완독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나는 고3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준항제를 완독했어. 이유는 뭐야? 그랬더니 내가 들었던 것하고는 읽은 것하고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차이를 내가 느끼고 이것을 내 마인드로 삼고자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예, 뭐 일본에서 유명한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 초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죠. 근데 그 책을 읽고 실제로 서울대 교수들이 감동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있는 책도 읽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보통 고등학교에서 보게 되면 서울대학에서 독서 100선, 200선 이런 책들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책들, 내가 꼭 읽어봐야 될 책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밥하러 갈 시간 안 됐습니까? 자, 자연계 마찬가지 5등급, 6등급, 7등급 다 많습니다. 그죠? 많이 있잖아요. 내신 등급은 이렇게 되는데 3등급인데 수능은 5등급인 학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수능 등급이 몇 등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문제고 앞에서는 수능 등급 모릅니다. 그죠? 뭘 가지고 하느냐? 그 학생이 비육아 영역에서 또는 학업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다, 어떤 식으로 활동해왔다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논술 마찬가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도 별 차는 없다라고 보면 되고 이것은 100대 1 정도 되는 합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논술이 무지하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전부 교과서 내에서 출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영향이 클까요? 내신 성적 영향이 꽤 크지 않을까요? 더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가시는데 결국 아까만 이야기했던 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네요. 곧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고 자연계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거 하기가 좀 그래서 생략을 하고요. 준비 단계인데요. 이거는 1, 2학년 학부형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인데 꿈과 목표를 찾아라.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하라.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교실 수업이 되겠죠. 기본은 교실 수업이고 그냥 자기만의 특성을 보여야 된다. 즉 특히 호기심. 생활기록부상에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호기심이란 말을 안 쓰더라도 나는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것이 활동이 어떻다. 그 활동 사항이 좀 더 질적으로 좋으냐 나쁘냐 라고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 훨씬 좋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은 활동상 동아리 활동될 수 있고 진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자율활동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3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죠. 기록을 남겼을 것이고 자신에 맞는 전형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떤 아이가 적합하냐? 정말 나는 독서를 좀 많이 했고 이 비판적이라서 부정적이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꼭 이건 이렇게 돼야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뜻이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진로 목표.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것은 볼 필요 없습니다. 인재상 이런 건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한번 생활기 불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찾아낼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학교에서는 1, 2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걸 학교에서 좀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의 재능과 적성에 따라서 수업을 적용해줘야 된다. 몇 명 안 된 데서 이거는 폐강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소수를 할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학교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교권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교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따른 학생, 내 반 학생들한테 뭐 해줄 의무가 있어요? 진로 지도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교권이다 라고 본다고 하면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을 위해서부터 좀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은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그죠? 지금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00개 고등학교 가운데서 생활기록부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자기소개서의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활동보고서 아니면 교사 추천서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소개서를 잘 씀으로 해서 생활기록부 상에서 좀 미흡한 점 같은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보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A, B, C, D, E 해서 C가 됐어요. 제일 먼저 A, B, C, D, E, F가 된다고 하면 맨 먼저 하나도 안 본 상태에서 사정관들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C부터 시작합니다. C. 평균이죠. C부터 시작하자. 이 부분이 좋아? 그러면 B. 어? 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화 발전한 것이 또 여기에 있네? A.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 지적 의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 그럼 B야. 그런데 그 지적 의심을 가지고, 지식의 활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나와. 내가 알았던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이걸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이건 A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생활기록사에서 그런 것이 없는데 C인데, 이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같은 데서 보니까, 아, 요런 분들이 있네? 그러면 A 아니면 B. 이렇게 되겠죠. 즉, A, B를 받아야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학에 따라서는 A 플러스 A 제로, B 플러스 B 제로 해서 앞 단계를 평가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B, C, D, F로 해서 여섯 단계를 평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대학마다 각각 다른데 하는 방법은 유사하다고 하는 데 자, 여기 바뀌어진 것인데요. 보시면 학업 경험,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부민에서 너 공부 얼마나 잘하니? 라고 하는 앞에서 조박사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게 되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인데 그 교내 활동 가로 열고 뭐라 해야 되냐면 교과와 비교과를 포함해서 라고 돼 있죠. 그러면 1번 항과 2번 항에서 중요한 것이 교과예요, 교과.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활동 보고서상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즉 학습에 대한 능력을 기록한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종합진행일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대학은 많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3번은 왜 제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배려 나누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평가를 하거나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사정관 실장도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주 다섯 가지가 천자밖에 안 되는데 저걸 한 활동에서 200자씩에서 적는데 거기서 읽어볼 만한 게 있나요? 띄어쓰기 뭐 빼버리면 150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읽어볼 만한 게 없어요. 저건 뭐냐면 저 다섯 가지 다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저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의미 있는 것 두 가지 정도만 적어주면 되잖아요. 저 다섯 가지 다 적다 보니까 내용이 엉망이고 볼 만한 것이 없어지는 거죠. 조심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각각에서 물어보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것을 알아서 그 의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자율항목인데 이거는 대학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너 대학생활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너 우리 대학에서 너를 뽑아줘야 될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 빠뜨렸던 것 말씀드릴게요. 1단계에서 서류 100% 같으면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70을 가져오건 50을 가져오건 플러스 반드시 면접이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다. 면접의 퍼센테이지가 50%라고 해서 그것은 엄청 많고 30%라고 해서 적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 합격자들의 성적은 1단계에서 합격자 성적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면접 자체가 20%든 30%든 거기에 의해서 뒤집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서울대 지역 인재 전형, 지역 균형 전형에서 보게 되면 1단계에서 합격자들이 2단계 가서 면접에서 엄청나게 많이 뒤집힙니다. 그 면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면접은 뭘 해야 될까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애들 완소남 완소녀 있잖아요. 어디 탁 가면 얼굴이 밝아지고 말도 잘 못하고 저도 면접을 보는데요. 그런 아이들 딱 보고는 먼저 애들한테 너 오는데 힘들지 않았니? 뭐 이렇게 농담을 먼저 합니다. 그것도 다 면접 시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애가 그런 마음이 좀 풀어지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면접할 때 처음 들어왔을 때 면접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앉아서부터 면접이 시작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애가 그러는 태도, 몸짓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 연습은 누구한테 가장 좋으냐? 부모 앞에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해봐. 부모님 앞에서
면접관이 되고 애가 서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고등학교에서 면접은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학교에서 없다라고 하면 그거 만들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실제로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면접 같은 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모임 면접 같은 거 하거든요. 참여해서 한번 해보고 이게 자꾸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연습 속에서 애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연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꼭 반드시 명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강조하고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사고의 힘입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한 문제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문제가 그 요점이 뭐지? 이걸 왜 풀어야 되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습관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간 절대로 많이 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EBS 문제입니다. 그죠? 70%라고 하는데 그 70% 상당한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재학생들의 성적이 높으냐? 재학생들의 성적이 재학생은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구조가 입시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재수를 하면 유리한 구조입니다. 재수를 하면 유리한 구조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범위가 있으면 만연수로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옛날같이 수능이라고 한다면 범위가 없잖아요. 그런 재수에도 점수가 별로 올라가지 않는데 지금 EBS 70%라고 하는 것이 범위예요. 그래서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그런데 누구나 다 올라가느냐? 아, 5천만의 말씀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학생들 10%밖에 안 돼요. 10% 가운데에서도 20점이 올라가더라도 작년에 지원했던 대학보다 더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재수생들은 10점이 20점 깎아내리는 거 아무도 아니거든요. 왜? 삼수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점 정도 올라봤자 작년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수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뜻이죠. 재수할 힘이 있다면 지금 그 에너지 다 쏟으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끝나는 멘트에서 첫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 잘한다고 부모님께서 계속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 고정해서 파면 됩니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각 대학이나 이런 데다가 가서 이야기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과 또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신뢰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 분명히 성장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세 분 그 저하고 포함해서 세 분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